난 내세울 수 있는 게 가슴이랑 다리밖에 없거든. 좀 피가 쏠리네요. 아, 저 남자 코. 아, 무슨 소리세요? 이 새끼 이거 완전 남자의 성적 메커니즘을 흔드는 이거 사이버 서큐버스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미친 새끼가. 꼬마 새끼야. 아, 봐서 볼게요. 네, 좀 잠깐 좀 그 예. 족같은 새끼 씨발로. 아, 오징어 집님. 이게 오라세요. 욕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데? 아, 진짜 마이크 싸구려. 아니, 너무 상스러운 거 아닌가요, 그래도? 아, 미안해, 오빠. 오빠라고 하세요. 예, 사르르 녹네요. 제 마음이 샤베트처럼 사르르 녹아버렸어요. 님 몇 살이에요? 감사합니다. 아, 저요? 네. 저 스무 살인데요. 아, 근데 왜 더듬어요, 이상하게. 스무 살 목소리가 아닌데? 스무 살인데요? 아니, 나이를 물어보는 여성분이 처음이라서요. 저 올해 그 졸업했어요. 날 노래 하나 해주세요. 싫은데요? 아... 여기서 미인기 쓰세요. 오징어집님. 네네. 혹시 스포츠 머리 하시는 건 아니죠? 아, 저 그... 뭐지? 걸스데이 미나 닮았대요. 아, 말을 좀 약간 흐리시는데 약간. 아, 저 걸스데이 미나 닮았대요. 상고 머리 하신 거 아니죠? 아, 걸스데이 미나 닮았다고요? 네. 오, 정말 이상형 중 하나인데 사실 걸스데이 미나가 좀 그 옛날에 그 엽기토끼라는 그 캐릭터가 있었어요. 아, 네. 저 마시멜로도 닮았대요. 예, 그 처진 마시멜로. 눈이 되게 귀엽고 근데 또 거기에다가 또 몸매는 또 야무져가지고 몸매 2컵이에요. 아, 2컵이요? 네. 근데 본인의 그런 몸무게를 남들한테 몇 컵이에요?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성인식이 네. 좀 약간 너무 좀... 원래 우리나라가 점점 오픈마인드여서 이제 이런 말을 좀...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. 아니, 그런 시대라기보다는 너무 천박하시네요. 예. 소박하다고 그런... 해주세요. 아니야, 좀 천박하신데? 자기 2컵인 거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. 예. 아, 오빠. 말 잘하니까 나랑 사귀어. 아니 근데 뭐 성공적이었어요. 왜냐면은 제가 약간 좀 피가 쏠리네요. 전 내세울 수 있는 게 가슴이랑 다리밖에 없거든요. 좀 피가 쏠리네요. 엉덩이 키우고 싶은데. 반갑습니다. 아, 그래요? 엉덩이 키워주세요. 아, 그러면은 저기 아니 제가 어떻게 제가 어떻게 키웁니까? 엉덩이 키우시려면은 저기 그 스쿼트를 하시면 좋아요. 스쿼트 못 하겠어요. 너무 어려워요. 제가 그럼 자세를 좀 가르쳐드릴 수 있는데. 아, 그러면서 엉덩이 스탐스탐 하는 거 아니죠? 아니죠. 저는 그런 데 그렇게 저는 그런 여자한테 그 성추행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예. 오징어집님. 좀 말투 보니까 굉장히 그 남자를 잘 아시고 굉장히 좀 순종적인 여자분이신 것 같아가지고. 아, 저 남자 코. 아, 무슨 소리세요? 아, 저 노란 새끼네. 아, 저 왜 저런 소리. 아, 저기요. 아니, 저기요.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. 내가 뭐, 아, 이거 약간 여자 목소리 흉내내는 새끼 아니야, 이거? 맞네. 여자 목소리 흉내내는 새끼네. 아이, 꺼져. 이 더러운 새끼야. 아,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아니, 맞아. 여자 목소리 흉내내는 새끼야. 아니, 어떤 여자가 토크온에 저렇게 천박하게 굴어? 새끼가, 아니,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. 여기 얼굴 안 보인다고 그냥, 어? 아무 남자한테나 곤봉을 잘 빠느니.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? 곤봉이라니, 똘똘이라 해. 아하, 씨발, 정말. 조금 그러네. 나 24살 된 다음부터 성욕이 너무 세졌어요. 저기요, 죄송한데 그런 야리꾸리한 얘기를 하시려면 토크온에 여자만 들어와 이런 방이 있어요. 님한테 딱 맞는 방이 변태 매칭방이 있어요. 남자를 위한 방. 그런 변태 매칭방에 들어가가지고 하시면 되지. 왜 여기 있는 지금 이 모솔아다 분들의 심기를 거스르세요. 이렇게 미인계 써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비비큐 치킨 기프티콘 쳐먹으려고 지랄하지 말라고요. 이 개새끼야. 오빠 말 너무 잘하셔서 제가 꼴리네요. 아, 미친놈 아니야 이거. 아, 말을 잘하는데 어떻게 꼴릴 수가. 야, 꺼져 개새끼야. 왜 저래. 아니, 아무리 해도 그렇지 저런 식으로 너무. 아니, 저기요, 오징어님. 왜 저래. 아, 근데 지금 방송 끄고 싶네, 씨발. 아니, 사실 여러분들 제가 방송 끄면은 사실 제가 봉인 해제가 되면서 정말 이 친구 사바 세계로 보내버릴 수 있거든요. 말 진짜 잘한다. 설마 의식하시는 건가요? 제가 진짜 성격 같아서는 제가 작년까지는 성격이 정말 제가 허리 아래로는 인격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.
근데 내가 진짜 밤 봐드리는 거야. 왜냐면은 아, 내가 지금 그 아니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2020년 들어가지고 제가 진짜로 이 정말 그 여권 없이 그 홍콩 보내드리는 그 왕복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데 내가 참을게요. 왜냐 올해 좀 이렇게 그예 그런 그런 저 마음 먹었기 때문에 내가 예. 복수해줘. 아! 아니 근데 선은 너무 넘네.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보라색과 빨간색을 이렇게 좀 보여달라 이건데 저는 싫습니다. 싫고요. 예 어.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. 저급한 단어. 꼬꼬까까. 오징어집님. 저 가신 것 같아. 어디 가셨어요? 아 설마 아니. 아니. 오징어집님 어디 가셨어요? 지금 약간 마이크 살짝 가이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지금 뭐 하시죠? 방금 아까 숨소리 들렸거든요. 혼자 예. 하시는 것 같은데요? 숨소리 들렸거든요. 오징어집님. 아 들려. 잠시만요. 아 오징어집님. 숨소리가 들리거든요. 오징어집님 이상한 소리 내지 마세요. 오징어집님. 바이브레이터를 드시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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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제가 봤을 때 그 눈썹 미는 눈썹 미는 기기 같아요. 오징어 지금 여차 10분 바로 소리 꺼버릴 거예요.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. 부탁드릴게요. 나 진짜 불안하네. 아 대화는 재밌는데. 꾸꾸까까 없어요. 예? 네? 뭐가 없어요? 뭐가 없다고요? 아 미안해 인강 듣고 있었어. 아 인강. 아 인강을 아... 또 들으세요? 인강이라고 해놓고 무슨 뭐 중 저기 뭐 인도 카마수트라 이런 거 영상 보는 거 아니죠? 아니, 인강을 듣는다라는 건 지금 저 미성년자세요? 아 저 아니야 24인데 그 생물 공부해요 생물. 생물이요? 네네. 아... 아 존나 어려워요 진짜. 내가 이 문과생이라서 지금. 어 뭔가 되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되게 매력 있으시네. 아 근데 제가 지금 알바를 하는데 알바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. 아 어떤 알바 하세요? 아 이상한 건 택배 네. 좀 아 택배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 이제 직급이 올라가서 아주 고민하는 있는데 그 같은 직급인 사람이 이제 그만둔다 그러거든요. 이제 그분이 매일 야 이런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거 보니까 존나 매력 있네. 야 너 어디 사냐? 들어봐요. 근데 제가 어디 살아? 그분한... 에? 어디 사냐고? 저 성남 인천님 네 송도 살아요? 아 저 인천 그 청라 살아요? 청라? 중국이에요? 아주 잘 몰라요 인천. 이 새끼 잘 가다가 갑자기 인천 청라 하니까 청라 중국이냐 그러네. 저희 실례지만 우리 네. 오징어님 오징어집님 저한테 사진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? 저 걸스데이 미나 닮았어요. 걸스데이 미나겠어. 그러니까 그 미나 얘기 좀 그만하시고 예. 아니 제가 아. 방송 중인데 방송에다 뿌리진 않을게요. 제가 뭐 얼굴 공개라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. 가슴 사이 가슴 뭐 해야 될까요? 아 저기요 이런 본인의 그런 아 바스트 예 바스트 살을 보고 싶지 않아요. 아 진짜 커요. 아 근데 이게 저는 비즈니스 관계만인지 그러니까 그냥 옛날 끝나고 그냥 밥 가끔 같이 먹거나 술 그냥 가끔 오징어님 그렇게 먹었거든요. 오징어님 주저리 그런 거 이제 그만 떠드시고요. 아니 잘 그 미나 닮은 미나 닮은 본인 용안 한번 볼게요. 동영상 전 대통령님 닮은 거 아니죠? 또 저기 제가 님들아 저는 저기 아 그러니까 남자라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니 혼자서 아니 저 죄송한데 니 혼자서 ASMR 그만하라고 이 개새끼야. 그만하고 아니. 그냥 저기 사진이나 보여달라고요. 얼굴 사진이나 봅시다. 그 이분이 인피니트 L 닮았거든요. 잠깐 지 말만 계속 처짓거리는 거 보니까 사진이 없나 본데? 아니 저기 오징어집님 이거 봐 대답 안 하는 거 이거 싸가지 이런 이 새끼 이거 완전 남자의 성적 메커니즘을 흔드는 이거 사이버 서큐버스네. 원래 한 번에 보여주면 재미없어. 이거 완전 사이버 서큐버스야. 이거 뭐야. 야 너 이럴 거면은 너 저기 저 뭐냐 너 그 숟가락 그래 숟가락 플랫폼 스푼 라디오나 해 이 새끼야. 아니 내가 딱 보니까 지금 얘는 얼굴 같은 거 공개는 못해. 지금 그럴 깡다구가 없어. 근데 지금 목소리나 남자들 이렇게 좀 그런 그 꼴리꼴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이 있어 지금 말하는 게.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걸 해가지고 차라리 그런 걸로 돈벌이를 해라. 어? 저 스푼 라디오 나가. 가슴도 크고 이런. 야야야야 저 그런 얘기 그만해. 성적으로 갈까 했는데 너무 착각되는 것 같아서. 아 그래? 또 그런 마음은 또 있어요? 오케이 알았어. 그러면은 내가 그 저기 아자야 미친 새끼야. 아 나 진짜 씨발 아 나 나갈래. 아 이제 여러분 이제 저 도저히 못 참겠어.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.
저는 약발방 하면서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신고를 받거나 단 한 번도 어떤 그 저 운영자님이 뜨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내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하는데 이 새끼는 일부러 이런 자극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남자를 당황시켜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그 남자의 그 성적 메커니즘 이용하는 아주 그 저 영악한 새끼 같아. 내가 봤을 때는. 예예. 예.